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저와 학창시절부터 10년 이상 함께 잘 지내온 친구들하고 친동생까지 해서 같이 덕콕 배드민턴 센터를 가볼건데요. 저와 친구들은 근 1년 동안 코치님께 열심히 레슨을 좀 받았었어요. 곧 친구들이 앞두고 있는 유튜버 변두리콩님께서 개최하시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동성 코치님께서 게임도 좀 같이 쳐주시고 저희의 스윙도 점검을 좀 해주신다고 하셔서 가볼건데, 문득 1년 전에 저희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모습이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 그리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궁금해져서 1년 전 영상과 오늘 스트로크하는 영상을 좀 비교해보는 영상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 좀 보시고 누가 많이 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누구야? 시합 나가는 분. 저입니다. 그렇죠. 시합 나간다고 어제 또 급조로 제가 와서 게임을 뛰어주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긴 하지만 아주 초상집 분위기야. 그래서 게임을 좀 뛰어주러 왔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이 멤버 구성이 용대와 친구들이더라고. 맞죠? 네, 용대와 친구들. 아, 맞아. 신PD와 친구들. 신PD와 친구들이더라고. 학창시절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행히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레슨 받으러 와서 또 소개해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됐죠? 이제 받은 지? 우리? 우리 한 1년 정도 됐고? 1년 3개월 됐고. 우리 신PD님? 우리? 6개월. 6개월. 그렇죠. 6개월 차. 네. 레슨 받은 건 6개월이에요. 아, 그렇지. 오케이.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 받은 거라서 일주일에 뭐 두 번씩 받았냐 세 번씩 받았냐 해서 1년을 치른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6개월. 네. 6개월. 아, 그래, 6개월. 저는 4, 5개월 된 것 같아요. 4, 5개월? 네. 좋아요. 근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거짓.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동일한 게 있어요. 뭐가 동일해 우리가? 덕곡이다. 덕곡했어요. 덕곡이죠. 초심조야. 자, 여러분, 초심조입니다. 초심조. 다 초심조인데, 제가 이거 손목이나 그립이나 이 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우리 신PD와 친구들 한번 보면서 스윙하는 거 잠깐 한 몇 컷씩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PD가 1번. 네. 2번. 신 PT입니다. PT. 아, 잠깐 홍보하게 해줄게. 네네. 잠깐 홍보. 아주 중랑구 망우동에서 아주 프리미엄하게 이제 프라이빗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재활이나 뭐 다이어트 근력 강화까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맞춤으로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영상 나오셨어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문입니다. 우리 멤버십. 자, 우리 멤버십 한 분. 네. 광고 아버지입니다. 방구 아버지. 어쨌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1단계 스윙, 2단계 스윙, 3단계 스윙 제가 전체적으로 기본기 스윙 타점에 따라서 스윙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스윙하는지 한번 제가 좀 볼 테니까요. 여러분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손 거수. 자, 2번. 네. 3번. 네. 4번. 4번. 좋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재밌다. 자, 아까 PT샷 믿음이 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와. 잠깐만. 다시 와. 빨리. 자, PT샷 이름, 간단한 주소랑 PT샷 이름. 수정할 게 있다고? 네, 저희 중랑구의 제일 큰 교회인 금랑교회 옆에 있는 이제 저스트 PT라는 이제 저희 PT샵이고요. 저희는 이제 인원을 딱 70분 제한을 해서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광고할 때 되게 진지하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친절한 생각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번. 오케이. 좋습니다. 준비. 네, 첫 번째는 저입니다. 레슨을 1회 정도 이제 거의 받지 않고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 자 1단계 순위 갈 거예요. 기회는 몇 컷 안 돼요. 준비. 자, 오케이. 자, 1단계. 또, 자, 2단계. 3. 좋아요. 자, 1. 2. 자, 3단계 스윙. 그렇죠. 1. 2. 3. 5. 자, 1. 자, 2. 3. 오케이. 자, 스매시. 오, 자, 스매시. 스매시. 오케이. 자, 1. 자, 2. 3. 오, 자, 자, 2. 자, 자, 3단계 스윙. 오케이. 자, 요 정도만 볼까요? 자, 신 PD가 아니라 중량구에서 자,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 PT. 신 PT입니다. 예, 네, 지금 6개월 정도 배웠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 네, 두 번째는 신 PT입니다. 이 친구는 6개월 전 영상을 보니까 체중도 좀 많이 감량을 한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한번 같이 과거 영상 보시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스윙 스냅. 2단계. 3. 자, 1. 2. 3.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준 거 있잖아. 조금 빨라. 네. 자, 1. 2. 3. 아, 좋습니다. 이제 어때요? 6개월 됐는데? 를 보기에. 스냅. 2단계. 3. 아, 좋습니다. 이제 어때요? 다 스윙이다. 몸쪽에서 다, 몸쪽에서부터 다 이 컴팩트하게 딱 자리 잡혀 있지 않아요? 그쵸? 예. 네. 다 동일하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초심조지만 그게 다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이따가 3번, 4번 들어와도 돼. 자, 1단계 스냅. 2단계. 자, 3단계. 1, 다시 1, 2, 3. 그렇지. 자, 클리어. 클리어. 자, 뒤로 가서. 좀만 뒤로 가. 타자 앞에서 들고. 자, 스매시. 당황스럽네. 어씨. 자, 스매시. 둘. 자, 스매시. 둘. 오케이. 좋아요. 스매시. 둘. 그렇지. 자, 1. 자, 2. 3. 둘. 좋습니다. 오케이. 다른 뭐 기타. 볼 게 많은데, 뭐, 헤어핀, 언더, 뭐, 크로스. 사실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참 교정된 게 되게 많은데, 다른 부분 생략하고, 오늘은 그냥 기본 스트로크만 보는 거예요. 타점 앞에 거, 앞에 거, 옆에 거, 뒤에 거. 네. 갑시다. 3번. 3번. 해도 잘 넘기세요. 자, 1단계, 자, 2단계. 3, 자, 1, 자, 2, 3, 2, 자, 1,
1, 2, 3. 헤드 넘어오는 게 조금 약하네요. 그립이 조금 더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손목이 조금 더 열려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 2, 3. 자. 자, 1, 2, 3. 2, 3.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손목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포인트 2단 6 스윙할 때 여기서 이게 조금 아직 손목이 좀 더 열려요. 이게 손목 그대로 좀 홀딩 시켜야 됩니다. 팔꿈치 좀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된. 근데 이게 조금 손목이 좀 열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타치면 앞에 있을 때 바로바로 젖혀지면서 열려야겠지만 여기서 좀 덜 열려야 돼. 이렇게 하면 손목 힘이 저장이 안 되겠죠. 3번. 자, 4번. 자, 누구 자세가 제일 이쁠까? 근데 거의 다 스윙 결을 다 동일하게 제가 잡아놔서 준비. 자, 그립도 좋아요, 아주. 아, 자, 이분 소개 한번 해야죠. 이분 소개. 자, 이분은 4번 덕후 배드민턴 레슨을 받고 있지만 받으면서 좀 우리 유니코 그 유튜브 채널 또 PD님이세요. 네, 원래 유니코 PD를 하시다가 일로 와서 레슨 받는 건 아니고요. 덕후 배드민턴 레슨 받다가 어떻게 거기 PD가 됐더라고. 어? 나쁜 놈 자식이. 자, 1, 2, 3. 자, 1, 자, 2, 3. 좋습니다. 1, 2, 3. 자, 1, 2, 3. 둘, 아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때리려고 노력 많이 하네. 그렇지. 자, 스매시. 둘. 자, 1. 자, 2. 3. 오케이. 자, 1. 자, 2. 3. 둘. 둘. 그렇죠. 2.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참가 번호 4번이었어요.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자, 누가 제일 잘했을까? 자, 우리 뭐 저 게스트로 여기 이쪽 오세요. 네, 여기 우리 심피디님이랑 해서 다섯 분 다 여기 다 초심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였어요? 그립. 맞아요. 그 그립 때문에 스윙 결이 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다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다 동일해요. 아주 좋죠. 근데 이쪽 오시고. 근데 오늘 또 마침 우리 신피디님 동생 이쪽으로 오세요. 신피디님 동생분이 있어요. 친동생분. 근데 똑같이 초심조시고 같이 이렇게 운동 하나 봐요. 게임도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게임하는 것도 봤어요. 막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레슨 안 받은 분은 이 작은 스윙과 중간 스윙과 큰 스윙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잠깐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한번. 준비. 자, 앞으로 오시고. 됐어요. 자, 같은 초심조인데 같은 초심조예요. 같이 게임하고 운동하는. 자, 한번 봅시다. 그렇지. 좋습니다. 네, 벌써 그립이 거의 한 50도 이상 돌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한 면으로 치고 뒤집어 치고 자, 백도 한번 쳐보고
야, 자, 백포. 그렇지. 저긴 백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렇죠. 백포, 백. 자, 앞에. 그렇죠. 어우, 잘 뒤집었어. 옆에. 자, 뒤에. 거기 백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야, 좋다, 야. 어? 다 뒤집어 가는구나. 야, 씨, 난리 났다, 너, 씨. 둘. 자, 다시. 자, 스매시. 그렇지, 스매시. 자, 1단계 앞에, 자, 2단계 옆에. 자, 3단계. 야, 다시 한 번 더, 3단계. 그렇지. 1. 자, 2. 자, 3. 둘. 그렇죠. 이제 그립 보면은 어떤가요, 그죠? 여기. 몸을 굉장히 많이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손목이 코킹되는 동작이나 손목이 어느 정도 롤링을 이용해서 회전되는 동작, 몸 쪽에서부터 이런 스윙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동생과 저희 덕복 4인방의 그립에 다른 점이 좀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라켓의 양면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립 전환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한 면으로만 스트로크 하는가 좀 이런 것들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제 친동생처럼 그립을 미리 돌려놔서 치게 될 경우에는 저렇게 양면을 다 활용하지 못해서 급격하게 방향 전환된 공을 치기 힘들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셔틀콕을 치기 불리하거나 또는 더 파워 있는 스트로크를 하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덕폭 4인방의 그립과 제 동생의 그립의 차이점이 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카드의 그립 레슨을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참가 번호 5번이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기회가 되면 꼭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뭐 할 거 이제 저는 뭐 끝났고 이 새끼 돈 벌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어떻게 뭐 들어는 봤나?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영상을 영상 올리신 거 봤어요? 그래요, 봤어요. 이게 사실 우리는 손목을 이제 잘 써서 괜찮긴 한데 네. 또 그래도 필요하면은. 어떻게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손목 잘 쓰는데?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좋다. 똑똑하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PT죠? 저스트 PT입니다. 저스트 PT. 저스트 PT입니다. 자, B.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손목 운동은 뭘로 해야 된다? 손목 운동은? 전화는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맞아 나 지금 다시 But I believe in God.